아, 너무 맛있다. 아, 딱 맛있겠다. 아, 진짜 잘 드시네. 아, 좋은데? 약간 우리 계열인데. 어? 혹시 파미라인? 아, 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. 어, 진짜요? 예. 진짜? 어, 진짜요? 예. 진짜? 예. 나도 잘 정말 좋아해. 나도 잘 먹을게 이제. 진짜 잘 먹을게요. 형, 저도 잘 먹죠.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. 어디서 있지? 뭐지 여기? 뭐야? 붕어빵인가? 어, 이거 뭐야? 파이네. 파이 맛집이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오. 주문하시겠어요? 예, 저 파이인데. 네. 조각 하나 주세요. 조각으로 하나 드리면 될까요? 예. 저희 준비되면 성함 불러드리는데요. 어떻게 네. 불러드리면 될까요? 천정명으로 해주세요. 천정명으로 해주세요. 네. 오! 아, 아,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어려운 아, 진짜요? 아,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저럴 때 있잖아. 네. 이름 뭐로 해드릴까요? 전현무요? 네. 너무 상처받잖아. 그렇게 있잖아. 있죠, 있죠, 네. 있죠. 뒤로 네. 가세요. 예, 전현무 씨. 아무 타격감도 없네. 저희 한도가 포장해서 아, 네. 먼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시는 건 공간이 흑서라서 네. 바깥에 네. 네. 아, 어렸을 때 네. 그렇게 팬이었는데도 바깥에서. 그러니까 팬은 팬이고. 팬은 팬이고. 냉정하시네. 아, 그럼. 예, 또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. 아하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잘 먹겠습니다. 예. 와. 와. 꼬마김밥하고. 아우, 아우, 이렇게. 아우, 아유, 진짜 저거, 저거. 죽이랑. 아우. 예전에도 몇 번 왔어. 정말 맛집만. 아우, 근데 저, 아우, 고기 완자. 아유, 또 그런 거 같다. 아, 칼국수. 아, 저날이 평일이었거든요. 먹고 싶은데. 근데 우와, 이렇게 사는 거 주말인 날 난리 주말인 줄 알았어. 진짜 먼터서. 아니, 평일 낮인데? 뭐야? 여긴 안 되겠는데? 여기 다 맛있어가지고. 아, 여기 앉아야겠다. 어머님, 그 국수 하나랑 아이고. 순대 어머나. 주세요. 그리고 오뎅도 하나 주시고. 그 시장 순대 맛있어. 떡볶이 안 시켰어. 너무 잘 시킨다. 떡볶이 안 시켰어. 제대로 샀나? 어, 제대로 샀어요. 떡볶이 순대랑. 아니, 아니. 재료. 아, 재료. 다 샀어. 오뎅하고 네.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주는구나. 와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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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되게 일본 직장인 것 같다. 뭐야? 네. 어, 감사합니다. 이야. 와. 아, 만드신 거구나. 우리 세대야. 와. 어머님, 그 떡볶이 국물 조금만 아. 주시면 안 돼요? 네, 찍어 먹고 싶어가지고. 왜 국물을 조금 해요? 하나 어, 시키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아유, 네. 하나 주셨어요, 정으로. 떡볶이 국물에게 묻혀서. 아우. 꽉 차가지고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와. 진짜 맛있다. 잘했어. 잘했어. 순대가 왜 이렇게 두꺼워? 순대 저 피가 너무 맛있겠다. 아. 와.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데. 아. 잔치국수에 페어링된 김치 너무 맛있어. 예, 소리 들리죠? 맛에 가서. 어, 김치도 너무 맛있는데?
막걸리. 아. 막걸리 한 잔 해야 돼.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김치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막걸리 한 잔 하시니까. 아, 옆 테이블에 말씀하신 거예요? 오. 야, 갑자기 심야 식당 같아. 아, 진짜 맛있어요, 김치가. 김치가 아니야. 와. 나, 예. 감사합니다. 아! 아! 나는 저거 이렇게 종이컵에 있을 때 맛있던데. 작은 그릇, 뷔페가. 아, 결혼식 국수? 넌 모든 걸 작은 걸 좋아해. 맛도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작은 그릇이야. 왜 그걸로인지 모르겠어. 왜 근데 그렇게 작은 그릇에 있을 때 좀 더 맛있지 않아? 아이, 짜증나지. 그럼 한 번 먹으면 털어놓으면 끝인데. 괜히 말 것도 대접에다 먹어. 욕 이렇게 처먹었네. 맛있겠네. 아, 맛있다. 배달해도 저 맛이 안 나고. 안 나. 하는 데도 많이 없고. 저는 시장 가서 먹어. 아, 맛있게 드시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딱 맛있겠다. 아, 진짜 잘 드시네. 아, 좋은데? 약간 우리 계열인데. 어? 혹시 파미라인? 아, 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. 어, 진짜요? 네. 진짜? 어, 진짜요? 네. 진짜? 예. 네. 나도 잘 정말 좋아요. 나도 잘 먹을게 이제. 진짜 잘 먹을게요. 형 저도 잘 먹게. 저도 잘 먹게. 저도 잘 먹을. 저 진짜. 너 맨날 나 먹을 때. 전 너무 좋죠. 그러면은 오디션 한번 보자. 아 괜찮네. 또 밥을 이렇게 밥을 주고 어떻게 먹나 좀 우리가 몇 접시 먹는지 때 몇 개 쌓아 올리는지. 먹는 거 오디션을 봐. 아니 먹는 거 왜 오디션을 보? 먹는 모습이 자신감이 없어. 그러니까 필기 실기 다 넣어줘요. 접시 높이를 잴 거고 단가를 잴 거고. 왜냐면 우리는 회전 초밥으로 옆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. 육상 비중 올려야 되겠지. 나중에는 1인 독서실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렇지, 아니 이제 잔치국수 먹는 거 보니까 괜찮네. 서류는 통과한 거 같아. 아, 여기 열선이 있구나. 의자에. 어, 정말? 와. 공자에 무슨 열선이 있어요? 장판처럼? 장판처럼. 아주 그냥 뜨끈뜨끈 하더라고요. 어머나. 세상에. 진짜 기가 막히다. 어머니. 와, 너무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~ 예, 감사합니다. 아~ 잘 먹었습니다. 예. 안녕히 계세요. 자, 이제 집에 가볼까? 하면서도 했었나 봐요 그대. 합격! 합격이야! 완전 합격이야! 노래 들을 거 같잖아. 아, 판 이후로 노래를 못 해. 아, 노래를 못 해야 돼요. 후회하기다, 진짜. 약간 전에 형님이랑 비슷한데. 그러니까, 코창력. 비슷해. 성대나 여기거든요. 아, 우리 어리석은 노래만 또 듣네. 언젠가 만나게 공불가네 완전 부끄럽다. 누나가 보일러 줄게 몸에. 아, 네. 멋집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몸에 보일러를 한번 풀자. 생각나네. 진절한데. 근데 저 주전자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느낌 저 있다. 저 엔틱이에요. 엔틱. 와, 너무 느낌 있어. 거품기를 또 갖고 네. 가셨어요? 진짜 철저하다. 한 잔씩 하고 가야지. 이게 뭐야? 생강, 생강초. 서산, 우리 고향. 해풍 맞은 생강. 생강청이구나. 생강청. 서산에 있는 건데 그 서산 해풍이 서해안은
자잘하게 불어요. 그래서 스며들어 은근슬쩍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들어요. 그런 바람이 자잘하게 땅 위로 쑥 들어가서 그 바람을 뚫고 일어난 게 생강이야. 야!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거를 쫙 뽑아가지고 그 씻어가지고 그래서 애기지만 쭉 빼.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약이죠. 예. 근데 쓰잖아요. 써. 근데 이거를 평소에도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? 라떼로 해 먹으면 기가 막혀요. 오. 양을 좀 많이 할게. 장강청. 가봉치기. 자, 들어갑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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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되고 있어, 되고 있어. 오. 이렇게 살짝 위에. 이게 라떼지? 네, 라떼죠. 아, 이게 또 시나몬 스틱 꽂아가지고. 시나몬 스틱. 시나몬 살짝 하나 뿌려주고 간단합니다. 5분이면 끝. 잠깐만, 이 그릇도 가져가신 거예요, 컵? 이것도 보통 컵이 아닌데, 보니까, 언니. 아니, 저 파는 가져와.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강에 맞게 그릇을 그러니까 제작해서 주둥이가, 주둥이가 넓게 이렇게. 그래야 우유 거품 게 싹. 풍미가 있으니까. 그 이런 게 멋집이지. 멋집이야. 맛집이 아니라 그냥 멋집.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먹읍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먹읍시다. 아. 와, 예술입니다. 진짜 예술입니다. 진짜요? 네, 진짜로. 와. 진짜요? 어, 뜨끈뜨끈하고 좋을 것 같아. 와. 그래, 특히나 겨울에는 이런 거가 정말 너무 좋지. 아니, 우리 티타임 이때 곰탕 국물 먹 우리 한 30년, 한 5년에 곰탕 국물 먹듯이 그래. 아, 이거 장난 아니네. 흥미롭지? 어, 정말 예술이었어요. 저는 오면서도 다시 한번 그 맛을 되게 이렇게 되뇌어 봤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. 이거 진짜 어떻게 그런 맛이 나오지? 너무 맛있어. 아. 속이 막 뜨끈뜨끈해지네. 아, 이래서 보일러라고 하신 거구나, 선배님. 약간 이거 감기 걸릴 때도 이거 먹으면 왠지. 아, 너무 맛있다. 속이 건반대로 쓸어 내린대. 자꾸 나쁜 상상을 했던 것 같아. 가슴은 스타카토. Hey, Mr. 자기 소개하기 치마보다 난 긴 청바지 근데도 쟤들은 나 좋다고도 난리 Oh sweet, let's groove 소개합니다 We are my mama Yeah. 야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다 잘한다 와. 와. 해피뉴이어 가랜드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. 이분은 바로 힙합계 엄친딸 과감한 가사와 시그니처 듀얼킹 댄스로 사랑받는 매운맛 래퍼 퀸 아사비 씨입니다.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